뭐냐 하면 바로 너무 일찍 익은 여른 것들이 그 시기에 갔을 때 거기다가 미량요소를 써주지 않으면 쏟아지는 거예요. 그때 필요한 게 마그네슘, 칼슘, 붕소 이런 인, 철, 동 이런 것들이 필요해. 그래서 그때 주는 것이 뭡니까? 영양제 중에 후기 생장 촉진제라고 해서 팔잖아. 비대제 주는 거거든요. 예? 비대제? 그렇죠. 비대제 주는 거죠. 그때 이제 비대제 주는 거야. 그 열매가 비대될 수 있게. 그 비대제를 처음부터 줘버리면 열매가 다 커가지고 견디질 못해. 그리고 다른 것들이 또 열질 않고.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NPK 중에 N이 많이 필요한 때예요. 지금은 질소분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질소분이 들어있는 화학 비료를 NPK 중에서 N이 20, P가 15, 뭐 K가 15 이런 N이 높은 것을 사서 직접 뿌리에다 줄 수 없잖아. 여기는 이거 관수 시설 잘 돼 있네. 1000:1 정도로 섞어서 관주해 버리는 거예요. 관주. 물 줄 때 같이 줘 버리는 거예요. 그것을 지금은 꼭 한번 아직 안 하셨다면 하는 게 좋아요. 그러고 2번 오면 더 좋고 3번 오면 더 좋아. 그 탐은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. 더 자주 준다고 더 먹는 거 아니고 더 늦게 주면 배고파 하니까 2주에 한 번씩. 지금은 6월 24일 5일이죠? 7일이요. 27일. 그러니까 7월 중순. 7월 중순에 한번 주는 거지. 한 2, 3일경에, 10일경에 주시라고. 지금 주고 10일경에 주고 20일이나 25일경에 주고 끝내는 거야. 그 비료는. 그 후에는 N이 빠진 NK가 아닌 요번엔 KP를 더 많이 들고 또 그 미량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줘요. 그걸 후기 영양제라고 그래. 비대제라고 그래. 그럼 8월 달에 비대를 줘요? 그렇죠. 예, 8월 초부터 비대를 주는 거예요.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주고